내가 정말 홍선아라면 내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가 있어? 어떻게?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어. 늘 아프고 힘들고 불안했다고. 그럼 차라리 죽었어야지! 나도 죽고 싶었네! 너는 당연히 죽었어야 됐어! 인혁 씨! 무슨 일이에요? 어떡해. 인혁 씨가 많이 아픈가 봐요. 우리 아빠가 죽었을 때, 내가 태연가로 들어갔을 때 난 이미 죽었어. 죽을 때까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.